바게트와의 만남. 브래드, 네. 여기가 바로 단팥빵 이발소라네. 이 안에 자네 말고도 조수가 한 명 더 있으니 친하게 지내도록 해. 아, 네, 알겠습니다. 우와. 자, 포기하지. 우리 이발소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내 조수 바게트라네. 바게트? 브레드와 바게트 1화. 바게트! 당신 감자칩. 그래, 베이커리 타운은 오랜만이지. 날 왜 부른 건가? 혹시 브레드라고 알고 있나? 브레드? 브레드. 축하합니다, 브래드 씨. 베이커리 타운 최우수 이발소로 꼽힌 비결은 무엇일까요? 뭐 별다른 비결이 있겠습니까? 손님의 머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두 눈! 최고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전제적인 두뇌! 힘들리던 움직임, 10개의 손가락! 아! 이 정도가 비결? 와, 너무 멋지세요. 사장님 인터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어? 영차? 어? 저 직원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윌크요? 이발 조수이긴 한데 매일 사고만 치죠. 저것 보라고요. 아, 예. 그럼 저분은 어떤 일을 하시죠? 아, 조커는 캐셔인데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만 해요. 제가 눈 감아주고 있죠. 어이. 그럼 직원분들과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단체 사진은 무슨, 저만 찍으세요. 어차피 제가 이발소 주인인걸요. 감자칩, 넌 여기 무슨 일이야? 밖에서 듣자니 네가 최고라고? 어이없네. 뭐라고? 여기 브래드를 훨씬 능가할 세계 최고의 이발사를 소개합니다. 파리에서 방금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미스터 바게트! 네, 너는? 오랜만이군. 날 기억하고 있겠지? 여러분! 바게트는 파리 베이커리를 평정하고 온 세계 최고의 이발사입니다. 저런 촌스런 식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바게트?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구지? 우와, 이력이 정말 화려하시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하, 이렇게 갑자기 무리한 부탁을 하면 곤란... 어머머머, 이런 멋진 스타일은 처음이에요. 정말 엄청난 실력인데요? 어때, 브래드? 이 정도는 되어야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사를 가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당장 시작하죠. 이거 특종이에요. 빨리 생중계를 준비하자고요.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바게트란 분 보통 실력이 아니던데. 윌크, 걱정하지 마. 난 예전에 그 친구를 이긴 적이 있다고. 네? 그 친구를 만난 건 10년 전이었지. 선생님 오셨어요. 바게트군, 자네에게 소개시켜줄 친구가 있네. 오늘부터 우리 이발소에서 같이 일하게 된 브래드야.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 안녕. 고맙습니다. 좀 조심하지.
뭐? 저런 수가! 우와!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저 녀석은 분명 천재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발을 하기엔 무리야. 자네 둘 중 한 명에게 이발소를 물려주려 하네. 오늘 저녁 후계자를 정할 시합을 하도록 하자. 저 녀석이 아무리 천재라도 이발소에서 일한 지 1년도 안 된 애송이야. 10년간 이발만을 연마해온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브래드 굉장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실력이야. 어쩌면 자네는 이미 날 뛰어넘었군. 파게트! 그 후로 두 번 다시 바게트를 볼 수 없었지. 걱정 마. 바게트는 내 상대가 되질 못한데도. 그럼 이제부터 베이커리 타운 최고 이발사를 가리는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둘 중 더 빨리 더 예쁘게 머리를 꾸며주시는 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경기 시작! 차 한 잔 마시고 천천히 하지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순식간에 해버렸잖아. 그것도 멋지게. 정말 순식간에 끝냈네요. 오늘의 우승자는 바게트입니다. 우와! 바게트 씨, 새로운 이발 황제가 된 소감. 브래드, 넌 10년 전에 비해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았군. 형편없는 자식. 뭐라고? 여러분, 최고의 이발사 바게트에게 머리를 하고 싶으면 감자칩 헤어샵에 오세요. 브래드 이발수보다 더 멋지고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바게트! 바게트!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러지 말고 TV라도 보시면서 머리 좀 식히세요. 브래드가 건방졌죠? 자기 실력에 비해 너무 자만했어요. 최고의 핫플레이스 감자칩 헤어샵. 그곳엔 천재 이발사 바게트가 있다. 이게 아닌데. 바게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발 연습을 위해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래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한 이발사입니다. 사장님! 나가! 나가란 말이야! 다 꼴보기 싫어! 당장 나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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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좀 열어주세요! 브래드와 바게트 2화! 빨리 여기 이발사 바게트가 브래드를 이겼다며? 파리 베이커리 유학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학파라고? 이제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소는 감자칩 헤어샵이야. 우와! 역시 파리 유학파 출신은 다르시네요. 이발비가 얼마죠? 여기 있습니다. 200만 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나 참, 가격표도 안 보고 들어왔단 말이야? 아니, 가격이 지난주보다 10배나 올랐잖아요. 아, 돈 없으면 머리를 하질 말던가. 베이커리 타운에 미용실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럼 잠깐 말고 빨리 계산하라고! 브래드 이발소가 문 닫자마자 가격을 마구 올려버리네. 어서옵시오. 또! 너 대체 접시를 몇 개나 깨는 거야? 아주 식당을 망하게 할 작정이야! 넌 해고야! 이번에도 쫓겨났어. 몇 번째야? 그래도 브래드 이발소에서 일할 때가 좋았는데. 사장님이랑 초코는 뭐라고 있을까?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 베이커리 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초코! 초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아니지.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놀이동산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됐어. 넌 뭐하고 지내? 나? 난 멕시코 식당에서 일하다가 방금 잘렸어. 아... 넌 어때? 여긴 일하기 괜찮아? 반갑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으면서 다리도 붓고 얼굴도 타고 팔은 떨어질 것 같고 꼬맹이들은 장난치고 뭐 그런 거 빼면 괜찮아. 엄마, 뭘 만지러. 참아야 해. 이발비가 너무 비싸서 머리를 할 수 없다고. 깨끗하고 예쁜 머리 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감자칩 헤어샵이 가격을 10배 이상 올렸다고 하더라고. 경쟁자가 없으니 돈을 마음껏 올려도 대신할 리발수가 없는 거지. 말도 안 돼. 사장님만 계셨다면. 안 되겠어. 어떻게든 사장님을 찾아내야겠어. 그러고 보니 누가 쓰레기장 근처에서 봤다던데. 쓰레기장? 거긴 거지들이 사는 곳이잖아. 야, 거지 식당이다. 거지, 거지. 이거 나 받아라. 거지 식빵 얼레꼴레. 그러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또 어디서 불러온 이 제품이야. 오늘은 이만 가자.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사장님. 사장님, 어쩌다 거지가 되셨어요? 감자칩이 이발비를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바람에 다들 머리를 못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돌아와서 이발소를 다시 세우고 베이커리 타운을 구해야 해요. 너희가 알던 브래드는 이제 없어. 당신 한때 잘 나가던 이발소였다면서? 다 지난 일이요. 오래전의 일이었지. 화장실이 급해 아무 가게나 들어갔는데 그곳은 괴짜 이발사가 있는 이발소였어. 더럽고 볼품없는 나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나를 멋지게 꾸며줬지. 그때 받은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여긴 자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돌아가게. 아우, 쟤네 몇 시간째야. 음료도 한 잔밖에 안 시켰어. 사장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그러게, 돌아오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혹시 브래드 이발소에서 일하던 분 아닌가요? 당신은... 사장님,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서 왔어요. 성가신 것들, 아무리 그래봤자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너는... 제 아내랑 아이예요. 항상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아저씨가 아빠 영웅이야? 그래, 아빠가 말했던 훌륭한 이발사님이셔. 멋지게 해주신 왕관은 다 풀려버렸지만 그때 사장님이 보여주신 노력에 감동해 힘을 얻어 살고 있어요. 사장님이 인생을 바꿔준 빵들이 한둘이 아니죠. 사장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요. 나도 브래드 이발소에서 머리 할래. 이번에 베이커리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탔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에 내가 교도소에서 인기 최고라고. 나도 부탁해요. 내가 먼저야. 사장님 덕분에 결혼하게 됐어요. 제 신부 화장 해주실 거죠? 베이커리 타운 빵들에겐 사장님이 필요해요. 여기 사장님께서 쓰시던 가위예요. 야, 거지 식빵이잖아. 잘하고 있다. 와우.
봤어? 진짜 신기해! 가위날이 많이 무뎌졌군. 훈련이 필요하겠어. 밀크, 초코, 가자! 가위를 섬세하게 다루기 위해선 손이 단련돼 있어야 해. 뜨겁게 달궈진 설탕 수업에 수천 번 손을 담금질하면 수만 개의 모래알 속에서 한 알의 설탕 알갱이도 찾아내는 촉각을 갖게 되지. 그리고 이발사에게 뛰어난 시력을 필수! 어둠 속에서 약해진 시력을 강화해야 해! 아우, 도저히 못 이기겠어! 레논! 이발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근력이 필요해! 어깨, 팔, 손가락까지! 사장님! 사장님, 괜찮으세요? 두루두루 근력을 갖추기 위해선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지! 백넷, 백만다섯, 백만여섯, 백만일곱, 백만여덟, 백만아홉, 백만열! 우와! 최고 기록이에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건... 브레드와 바게트 3화. 네? 이발비가 200만 원이라고요? 참, 요즘 애들 머리가 더 비싼 거 몰라?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은 이게 전부예요. 100만 원? 장난해! 내일이 초등학교 입학식인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됐고! 당장 200만 원 내놔! 이쯤에서 그만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아니 사장한테 대들다니! 난 나한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해! 그럼 이발비를 반만 냈으니 머리도 반만 해야지! 그 못된 성격은 여전하군. 아니, 너는 엄마야, 울지 말아라. 아저씨가 훨씬 예쁜 머리 해줄게. 이게 누구야? 브래드 아니야? 거지 신세가 돼서 빈민가를 떠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디서 잘난 척이야? 우와! 무당벌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게트, 나와 다시 한번 시합을 하자. 멍청한 녀석, 바게트가 뭐하러 너랑 시간 낭비를 하겠어. 이번에도 치면 이발소를 너에게 넘기마. 이발소를 나한테 넘긴다고? 바게트가 그런 도발에 좋아, 도전을 받아주지.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라고. 소식이요, 소식! 브래드와 바게트가 이발 대결을 합니다! 소식이요, 소식! 드디어 내일 브래드와 바게트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평론가님들은 둘 중 누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바게트가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브래드는 구닥다리에 불과해요. 브래드가 구닥다리라뇨? 잠시 방심했을 뿐 그는 천재예요. 그래도 실력은 바게트가 위예요. 브래드가 더 뛰어나다고? 뭐야? 브래드와 바게트가 이발 대결을 하잖아? 난 브래드가 이겼으면 좋겠어. 감자칩이 이발비를 올린 이후로 한 번도 머리를 못했다고. 나도 빨리 브래드 이발소가 문을 열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브래드를 응원하러 가자. 그래 가자. 신사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브래드와 바게트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베이커리타운의 절대강자, 파리를 평정하고 온 유학파 엘리트 바게트.
옛 명성을 되찾으러 왔다. 사라졌던 비운의 이발사 브래드. 진정한 이발 황제를 가릴 세기의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첫 시합의 주제는 스피드입니다. 이발사에게 있어 시간은 금. 최소의 시간에 최고의 머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섯 손님의 머리를 먼저 끝내는 쪽이 승리합니다. 사장님 화이팅! 다섯 명쯤 순식간에 해치워주지. 그럼 경기 시작! 아니. 와, 너무 멋져.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가. 첫 번째 시합은 브래드의 승리입니다. 사장님이 해내셨어. 연습한 보람이 있네. 브래드, 엄청나게 실력을 키웠군. 이게 뭐 하는 거야? 한물간 식빵한테 당하고 있을 거야? 점점 치열해지는 승부. 두 번째 시합은 타르트 꾸미기입니다. 훌륭한 이발사에겐 훌륭한 팀이 함께하기 마련. 팀원과의 협동이 이번 대결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경기 시작! 딸기 키위! 네, 사장님! 감자칩, 망고랑 포도 좀 줘! 어? 지금 사장한테 시키는 거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브래드를 이겨야 할 것 아니야. 이번 한 번만이야. 서둘러, 한참 뒤쳐졌다고. 알았어, 지금 가고 있잖아. 시간 없으니까 그냥 던져. 던지라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던지라며. 내 머리에 던지면 어떡해? 못 받은 네 잘못이지. 시합 종료! 대단합니다! 브래드 선수, 두 번째 시합도 승리합니다! 사장님,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이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사를 가릴 마지막 대결의 주제는? 뭐지? 바로! 대형 웨딩 케이크 꾸미기입니다! 스피드, 팀워크, 예술성까지 모두 다 필요한 최고 난이도 대결이죠. 자, 그럼 마지막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걱정 말라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사다리 차를 준비했지. 이걸 타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뭐지? 감자칩, 이건 너무 느리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역시 사장님이야. 잘하고 계세요. 바게트, 서둘러. 왜 이렇게 꿈을 가냐? 빨리 좀 하라고. 빨리. 브래드 선수, 이제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바게트 선수, 이대로는 위험한데요. 브래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브래드가 이상합니다. 뭐? 바게트, 뭐 하고 있어? 끝내버리라고.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러다 브래드가 지겠어. 사장님, 일어나세요. 바게트를 이기고 이발소를 다시 세워야죠. 브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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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드!
저건 또 뭐야? 이럴 수가. 이건 개화! 세상에 저게 뭐야? 정말 아름다워. 사장님이 이발을 완성하셨어. 이럴 수가. 브레드가 이발을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최종 우승은 브레드입니다. 다시 열었대요. 룰루루 라라라. 와! 바로 이거예요. 역시 최고의 이발 솜씨네요. 과찬이십니다. 이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발소는 언제 오픈하신 거죠? 글쎄, 얼마나 됐더라? 어쨌든 머리 해주신 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친구들에게도 알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